네, 이번 시간에는 이 저장소를 GitHub에서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장소는 뭐 프로젝트가 저장소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저장소는 뭐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장소에는 이 파일들의 변경점들이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저장소입니다. 자, 그럼 그 저장소를 이 Git에서 웹을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저장소를 하나 찾아야겠죠. 자, 제가 만든 저장소 중에 git hel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걸 엔터를 쳐보시면 자, egoing하고 git hell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이건 제가 만든 이 프로젝트, 또 저장소인데요. 보통 이 git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그것을 어떤 작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비주얼하게 뭐 말하자면 인포그래피로 이렇게 만들어 본게 git hell이라고 하는 이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호스팅하고 있는 이 저장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egoing 슬래시하고 git hell이라고 돼 있는 것은 egoing은 예, 저의 닉네임이고요. git hell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요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URL을 이렇게 보시면 자, github.com/egoing/githell이 되는 거죠. 그래서 git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URL 패스 자체에 보통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렇게가 되는데 앞에 egoing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요 git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포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위에 보시면 코드 네트워크 풀 리퀘스트 그리고 issue, wiki, graphs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중에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코드나 그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탭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요쪽에 있는 요 그룹 있죠. 요거는 요 저장소에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ZIP, 즉 zip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 프로젝트를 압축된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그이 프로젝트의 파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git 클라이언트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요집 다운로드를 통해서 바로 그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HTTP SSH라고 하는 것은 Git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로컬에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운로드 동기화를 하려고 할때 여기 있는 요 URL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URL의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HTTP나 SSH 같은 경우는 read plus write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RL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권한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들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git read only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URL이 그것에 그 해당되는 URL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branch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어떤 다른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작업을 필요에 따라서 분기하는 경우 브랜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브랜치는 가지라는 뜻이죠. 예, 그런 경우 브랜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요걸 이용해서 그 다른 브랜치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거기 보면 태그를 탐색하는 기능도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는 브랜치나 태그가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에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파일스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파일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이 커밋된 그 커밋이라고 하면 저장소에다가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가 커밋인데요. 그것에 대한 로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 githell이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 이 저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를 클릭해서 그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웹상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리드미를 클릭하면 리드미 해당되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readme.m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요 저장소 안에 저장되어 있는 readme.me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GitHub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저장소를 만들 때 readme.md를 처음부터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예, 처음부터 GitHub의 어떤 대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readme라는 걸 통해서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설명하는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그 파일을 GitHub에서는 겸사겸사 GitHub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의 대문 같은 역할로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 이 저장소에 이 변경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내역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initial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저장소에다가 요 git.he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장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뭐 update master 했고 뭐 git.hel 최초 commit 예제 저장소 추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어떤 변경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작성했던 이 변경 내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클릭해보면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그룹의 컨셉을 설명하는 구문을 추가했다라는 거고 요 밑에 보면 요 커밋이 일어났을 때, 즉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그 시점에서 변경된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만약에 텍스트 파일이거나 아니면 코드인 경우에는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branche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 프로젝트, 이 저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치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현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클릭해보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프로젝트를 좀 바꿀게요. 저장소를. 지금 이 저장소가 아직 규모가 없기 때문에 별로 좋은 예제가 없어서 제가 다른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를 검색해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게 검색될 겁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이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좀 예제가 풍부해요. 저희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면 자, 제일 먼저 그래프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탭을 보면 요 트위터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멤버스라고 하는 걸 클릭해보면 굉장히 장관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예,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어포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로딩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포크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복제하는 겁니다. 예. 이 트위터가 만든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누구나 복제해서 자신의 저장소로 가져온 다음에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실제로 자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요 멤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트위터라고 하는 사용자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요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이 저장소를 복제한 사람들의 복제된 저장소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스크롤이 아주 긴 스크롤 보이시나요? 예. 자, 그래서 각자가 이 트위터라는 계정이 가지고 있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대한 읽기 권한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기 권한은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소스를 마음대로 수정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복제해서 자신의 저장소로 만든 다음에 누구나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장점은 그 트위터가 인증을 하지 않아도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마음대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수정된 내용을 다음에 보게 될 이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원 저작자인 원 소스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에게 알려주면 트위터는 그 복제해간 저장소와 저장소에서 추가된 내용들만 이렇게 서머리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보고 이게 오리지널 코드에 반영할 만한 거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이고 바로 그러한 이런 수단들이 마련되면서 이 오픈소스가 정말 큰 전환점에 맞게 됐다라는 생각도 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아무튼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트위터와 관련돼서 이 복제한 저장소들의 어떤 변화들
변화들 중에서 그 버그를 수정했다거나 아니면 좀더 개선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복제해 간 사람들이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를 트위터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한 저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트위터가 받아서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 풀리스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또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ssues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버그가 생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개선해야 되거나 요건이 바뀌었거나 예,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잖아요. 게시판 같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뉴 이슈라는 걸 클릭해서 새로운 이슈를 발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발행되어 있는 이 이슈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있고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위키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기능인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지식들, 예를 들면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그 저장하는 체계로 위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또 기회가 되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프는 이 트위터의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시각화시킨 것이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별로 얼마나 활발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를 예,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 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요 시기에 굉장히 활발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언제 활발하게 작업을 했는지,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커밋 액티비티는 얼마나 자주 커밋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 프리퀀시는 뭐, 코드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얼마나 코드가 많이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있는 watch와 포크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이 저장소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 그럼 Watch를 선택하시면 나중에 Watch를 하고 있는 저장소들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Watch를 하고 있는 저장소에서 일어나는 변화, 뭐 누가 커밋을 했다거나 누가 어떤 이슈를 보고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보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watch라고 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있죠. 그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 몇 명이 watch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watch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아주 흥행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트위터의 follow, follow 기능과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그냥 포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포크 버튼을 클릭하면 이 트위터가 만든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를 여러분의 저장소로 복제해 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떠한 동의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GitHub에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은 유료, 뭐,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오픈소스가 아니라면, 예, 요 포크 기능은 없을 겁니다. 옆에 보시면 요 숫자는 뭐냐면 6,488명이 이 프로젝트를 포킹, 즉, 카피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면 사람들이 카피해간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그 6,000명이 카피해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요 선들은 그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시각화해서 어떻게 작업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GitHub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위터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평판이나 뭐 지명도나 브랜드 같은 것들을 측정할 때 following, follower, twee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수치화를 하잖아요. GitHub도 마찬가지인데요. GitHub은 몇 명이나 그 프로젝트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몇 명이나 그 프로젝트를 복제해 갔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과 또 프로젝트의 평판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의 기존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누가 복제해가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복제를 많이 해갈수록 그 프로젝트는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어떤 로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뭐 창의적인 결과물을 가져가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숨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저장소를 중심으로 이 GitHub의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리뷰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다음에 수업들을 통해서 차차로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